갑자기 생긴 두통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병원을 찾아가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실 겁니다. 이럴 때 의심해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기상병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봄에는 기상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오기 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두통인데요. 매일매일의 기상조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병은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통을 비롯해 현기증, 이명, 관절통, 불안증, 우울감, 부종, 피부 가려움증, 졸음, 목통증, 기관지 천식, 신경통, 치통, 예전 상처의 욱신거림 등 증세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상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죠. 기압, 기온, 습도, 바람의 변화 등이 기상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나 비가 올 때는 대기 중에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더 많아지고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뇌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반면 멜라토닌이 증가해 졸음이나 우울감 등이 몰려듭니다. 또한 기압이 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기압이 변화하면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를 느껴서 그에 저항하려고 자율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수를 올려서 몸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이 두 신경이 서로 잘 조절되지 못할 때 기상병이 발생하죠.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상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밝은 기분을 선물해줍니다. 실내 기온은 18에서 20도, 습도는 45에서 60%로 맞춰서 생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쾌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